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지만 이를 위해 북한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고 앞으로도 논의할 주제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이처럼 긍정적인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고발한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합동 감사반은 특정 감사 결과 선수들이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고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요구, 환수 등 모두 62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